안녕하세요. 엄마랑 아이랑입니다. 오늘은 종이 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네모 접기를 할 거예요. 이큰 네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큰 네모를 반으로 접고 이걸 다시 펴서 또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종이접기가 될것 같아요. 또 한번 이렇게 마주보며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이거를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 가운데 접이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됐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 선이 보이죠? 이걸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만들기 끝! 다 만들었습니다. 요 사이에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갑 모양이 됐죠. 여기다가 장난감으로 쓰는 종이돈을 요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종이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하면 마찬가지로 재미없잖아요. 종이접기 한걸 직접 가지고 놀면 놀이 확장하는 데더 좋겠죠? 이렇게 저는 끈을 달아서 이렇게 종이돈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실 때는 끈이 있으시면 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번, 두번 묶어서 이렇게 끈을 묶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집에 스카치 테이프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서 이 테이프를 여기다가 한 번만 이렇게 붙여주면 고정 끝. 아주 쉽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 예쁜 종이 가방이 됐죠? 인형에다가 걸쳐셔도 괜찮고요. 인형에다가 연출해서 가지고 놀아도 괜찮고, 우리 큰 종이가 있으면 큰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큰 종이 가방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